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5개 분기 만에 현대차를 제치고 흑자 순위 1위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전망치 가이던스가 지금 5조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가이던스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 2주 전보다도 5.1%가량이 상향된 가이던스가 현재 추정되고 있는데요. 경계현 삼성전자 DS 부문장 같은 경우에는 주총에서 반도체가 1월부터 흑자 기조를 보일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DS 부분 같은 경우는 지난해 모든 분기에서 조 단위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올해 1분기에는 최소 2천억 원에서 최대 8천억 원가량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실적이 전망이 되면서 삼성전자를 기초자산으로 한 콜옵션 상품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콜옵션은 정해진 행사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행사 가격이 8만 2천 원이 삼성전자의 4월물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 29일 40%가량 급등한 1,88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11일 콜옵션의 가격은 70원에 불과했는데 이 3주 만에 26배가량이 상승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콜옵션을 보면요. 앞으로 삼성전자가 83,880원보다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는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올해 2분기 역시나 제조업 전망치도 99를 기록했는데요. 16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11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게 된 것인데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00 이상이면 해당 분기가 경기가 이전보다 더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이 가운데 반도체가 무려 114를 기록하면서 수출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증권사들의 수익성 개선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국내에 상장된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 등 주요 증권사 6곳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 합산비가 1조 1,600억 원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4분기 2,350억 원 손실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한다면 괄목할 만한 실적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2곳 같은 경우 흑자의 폭이 점점 더 확대되고 4곳 같은 경우 경우에는 적자에서 흑자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초에 발표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인해서 거래 대금이 증가한 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1분기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전년 동기보다 21%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은행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채권 발행 수요가 늘어나고 인수합병도 시장의 훈풍을 불어넣고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증권주들 호실적과 함께 주가도 날아오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그리고 증권가에서 나오는 예측들이 조금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속에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반면에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10곳 기업 가운데 7곳은 오히려 실적 악화가 전망되고 있는 건데요. 영업이익 기대치가 후퇴되고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더 많아서 기업별로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적이 하락하고 있는 기업들, 앞서 말씀드렸던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연초만 하더라도 6,159억 원가량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1,208억 원에 불과합니다. 80%가량이 급감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하나우션 같은 경우에도 834억 원에서 179억 원으로 78%가량의 영업이익 하락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미포조선 하나솔루션 LNF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연초만 하더라도 그래도 실적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전망치가 적자로 돌아서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조선과 화학, 금속, 광물은 실적 개선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엔터주들 같은 경우 오히려 긍정적인 전망이 더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만큼 업종별로 접근을 조금 더 다르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의 라인업 확대 전략이 통한 걸까요? 1월과 2월 국내 자동차 수출 금액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가운데 현대차 그룹의 수출액만 보면요. 8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80% 이상 현대차 그룹이 차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수출 차종을 다양화하고 SUV의 친환경차와 같은 고부가 가치 차량의 판매가 증가한 게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차
기아 완성차 기업들의 주가의 흐름은 조금 아쉬운 상황인데 과연 이러한 수출에 대한 확대 기대감 속에 또 다시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알아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